네,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제주를 다시 찾는 관객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리면서 제주행 항공편이 줄어들고 다른 지역과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잇따라 끊기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7만 1,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4% 증가했습니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제주 기점 항공편의 축소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아 관광객 수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월부터 단체 관광객들이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봄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 확대에 나서면서 제주행 항공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잇따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 지역의 유일한 하늘길인 제주와 군산을 잇는 항공편이 군산공항 활주로 정비공사로 다음 달부터 5개월간 멈춰섭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의 중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연안 여객선의 선량 제한 문제로 운항을 종료한 이후 제주와 부산을 잇는 바닷길은 수개월째 끊긴 상태입니다. 등반객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을 이용해서 가던 관광객들이 갈 길을 잃어 항공편으로 다 이렇게 몰리게 되었는데 좌석 부족으로 인해 단체에 대한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입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제주 관광이 봄철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악재가 상존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